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이학영 교수입니다. 오늘 한국 날짜로는 3월 19일 화요일 새벽 1시쯤 되겠는데요. 오늘 좀 중요한 속보가 있어 갖고 오늘 간단하게 리프트 상장에 대한 속보를 전해드리는 비디오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워낙 관심이 많으시고 제가 주말 한 이틀 동안에 걸쳐서 우버와 리프트의 상장에 관련된 특집 강의를 1부, 2부 올려드렸는데요. 예고해드렸다시피 이제 리프트 상장이 하루 이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현지 시간으로 보면 3월 18일 월요일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로드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런 자료 설명하고 상장 예정일, 상장 예정 공모 가격 이런 것들 좀 풀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 비디오를 만들겠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보시는 분들은 혹시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린다는 거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겠고요. 워낙 많이 아실 테니까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은요. 지금 화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은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의 미치다를 통해서 제가 간단히 먼저 정리해 드렸고요. 조금 더 후속 자료 추가되면 업데이트를 해 드리겠는데 그걸 갖고 제가 기반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리프트는 지난 3월 1일 날인가요? 3월 1일 날 S1 폼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장에 대한 신청을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나오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상장에 대한 자기네 회사에 대한 예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 식으로 보면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모를 얼마 정도 할 건지, 그렇기 위해서 시장 가치가 얼마인지가 나와야 되는데요. 제가 주말에 그런 그동안의 강의를 통해서 지금 리프트의 시장 가치는 한 150억 달러 정도가 지금 월가에서 일단 예상되고 있고, 회사에서는 200억에서 200, 한 250억 달러까지 좀 원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일단 오늘 발표된 거로 보면은요, 오늘 발표된 거로 보면 리프트의 상장은 3월 29일로 일단 예정돼 있습니다. 3월 29일 날을 예정도 하고 있고요. 공모 가격은 리프트 그 자체입니다. LYFT가 되고 있고요. 지금 원하는 시장 가치는 200억 달러, 그리고 이번에 공모 규모는 주당 62달러에서 60 8달러로 해서요. 60에서 65달러로 해서 3,077만 주, 3,077, 3,077만 주를 미리 이제 기관 투자자한테 주려고 그런 거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모가 62달러에서 68달러 곱하기 3,077만 주 하면 한 20억 달러 언저리 나올 겁니다. 19억 5천, 20억 달러 사이, 그 언저리 나오기 때문에 이번 정확한 거는 20억 달러 정도를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공모를 하는 거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기관 투자, 로드쇼를 통해서 이제 원하는 사람한테 팔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가격은 싸질 수 있는데 대충 68달러 언저리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당초 150억 달러 정도의 시장 가치를 예상했었는데요. 이번에 일단 회사 측이 원하고 일단 주관사죠. 주관사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JP모건사가 대표가 되겠고, JP모건 공동으로 하는 것이 JP모건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제프리 증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보신 분들 중에서 나도 공모 과정에서 즉 주당 60에 68대 사고 싶다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기관 투자가라든가 엄청 돈 많은 VIP 투자가라면 되겠지만 보통 사람 없겠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3월 29일 날 예정대로 되면요, 3월 29일 날 거래가 똥 떼면 그때부터 딱 리프트라는 거래 주문 넣고 살수 있는 거가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제 2부, 1부, 2부에 그 설명드렸습니다. 2부에 보시면 그런 관련된 IPO만 주로 IPO에 신규 상장된 걸 갖고 일정 수준 사갖고 좀 최소 2년에서 4년 동안 갖고 가고 그 이상도 갖고 나서 수익을 내는 그런 ETF가 한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설명, IPO랑 FPX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들은 2부에서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1부와 2부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IPO 시점에 공모하는 규모, 제가 이걸 우리나라 말로 좀 표현을 또 쉽게 이해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확한 영어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IP 시점에 공모하는 금액은 20억 달러 규모로 희망 가면 62에서 68달러로. 그래서 이 안에서 좀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인기 없습니다. 안될 수도 있고, 뭐, 안될 수도 있는 거죠. 3,077만 주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20억 달러 규모가 되겠고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로드쇼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로드쇼의 자료가 한 25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여기 그냥 첨부 파일로 붙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는 첨부 파일이 100메가로 제한되어 있네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아예 링크를 밑에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보시면 250여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특히 학생분들, 특히 증권사 직원들, 그래서 이런 걸 자료를 해서 고객분들한테 설명해 보는 자료. 미리 말씀 혹시 모르시는 분, 제가 이제 아니까요. 저희 회원이나 유튜브에 보신 분들 중에 한 5분의 1, 한 10분의 1 정도는 증권회사에 다니신 분이 많아요. 증권회사 분. 그래서 거기서 분석하는 분도 알고 제가 일부는 거기서 이제 애널리스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요 오늘 제가 링크 달아드린 거 그걸 PDF가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쇼 자료입니다. 그래서 2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그 밑에 조금 보면 나옵니다. 좀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번에 상장되는 주식은 A주입니다. 그래서 의결권이 많은 B주는 공동창업자인 로건 그린 앤존 짐만 소유하고 있는 두 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은 A주가 있고 B주 있고 심지어는 C주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쉽게 얘기해서 A주 같은 경우 여기 오늘 발표된 A주는요. A주는 일반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되겠고요. B주는 의결권이 많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것도 그런 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래가 안 되죠. 이 B주는 딱이두 사람, 창업자 두 명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가 우리나라도 상법 개정에서 매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주주들이 우리나라도 이걸 달라. 의결권이 많은 주식. 우리나라는 똑같은 이분한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주식 한 주는 그냥 무조건 똑같습니다.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매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요번에 의결권이 많은 B주는 로건 그린과 존 짐맨 이두 명만 갖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이 제일 돈이 많은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다음은 우리나라 투자가들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투자가분들은 이런 신규 상장하면 신종 상장하면 어떤 회사가 돈을 벌까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A라는 회사가 상장되면 그 회사에 미리 투자한 회사들, 그 재벌 회사들이라면 재벌에 또 삼성전자가 많이 갖고 있다거나 뭘 갖고 있다거나 그리고 조그만 바이오 주식 조그만 누가 회사가 상장하면 그 회사의 진짜 주인은 누가 투자에 따라서 그런 관련주들이 오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모든 자료도 역시 그 제가 말씀드렸던 250여 페이지의 그 전체 로드쇼 자료에 나온 걸 갖고 만든 자료를 제가 인용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여기 정확한 거 제가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요 주주들 after lift IPO, 그러니까 IPO 이후에 그럽니까? 대충 요번에 보는 주식이 전체 주식수로 시가총액이 나오면 주식수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미국 주식은 상법의 그냥 기본 개념인데요. 액면가란 게 없습니다. 액면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주가가 얼마 될지 고민을 하셨는데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시가총액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시가총액이 얼추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수가 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계산해 볼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전체 주식수는 한 3억 주 정도라고 보시면 될까요? 3억 주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지금 대충 보기에는요. 정확한 거 수치 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두 주식, 리프트와 구글을, 리프트와 우버를 두개다 갖고 있는 회사들은 꽤 많아요. 왜냐하면 우버에 먼저 투자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리프트가 있으니까 리프트도 투자했다 그래갖고 벤처 회사들 이런 것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GM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구글이 많이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구글이 한 8에서 9%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이번에는 여하튼 신규 상장 이후에 IPO 이후에 지분은 4.7%로 줄어듭니다. 어찌되었건 알파벳 아시다시피 구글이잖아요. 구글이 4.7%를 갖고 있고요. 앤더슨 홀로 있지 뭐전뭐 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피델리티는 워낙 알려져 있던 겁니다. 피델리티가 구글도 우버 자꾸 헷갈리네요. 오늘요. 우버도 갖고 있고 리프트도 투자를 했고요. GM이 한 7% 정도 갖고 있고요. 여기 보세요. 아까 이두 사람이 존 짐머랑 로건 그린, 아까 이 알이 빠졌는데요. 존 짐머랑 이두 사람이 각각 B주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결권이 많은 것들, 의결권이 많이 갖고 있는 것들. 이건 여러분들이 B주는 살 수가 없는 거죠. B주는 거래가 안될 겁니다. 또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B주는 거래가 안 되고 A주 기준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게 있고요. GM이 있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일본의 대표적인 인터넷 회사 있잖아요. 라쿠텐이요. 여행도 있고 쇼핑도 있고 제가 알기에는 라쿠텐이 야구단도 있잖아요. 야구단도 있고 그리고 지금 모르겠는데 예전에 몇년 전에 그 뭐죠? FC 바르셀로나 거기에 메인 스폰서들 뭐 그런 건데 거기가 한 3,100만 주를 갖고 있는데 그게 지분이 11.6%죠. 그래서 요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보면 이게
이게 3천만 주니까 이번에 이 A주 기준을 보면 이 A주 기준을 보면 그쪽에서 또꽤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시장에서 이번에 나오는 수량,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번다? 그럼 얘네가 제일 많이 버는 거죠. 이번에 만약 판다 그러면 번다는 것 자체가 구글, 라쿠텐 이런 것들이 돈을 많이 판다 그러면 많이 벌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알파벳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번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 실적에도 일부 장부상에 나와 있는데 지분, 그러니까 상장된 기업에 대한 다른 기업에 대한 지분에 의한 지분 평가 이익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버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무슨 평가 이익이 뭐 60억이다, 60억 달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렇게 이해하시다겠죠. 구글의 시가총액이 엄청난데 거기에 60억 달러라는 큰 돈이냐 작은 돈이냐에 따라서 주가의 플러스 요인이냐 아니냐를 보셔야 되겠죠. 물론 구글이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의 상승 요인이 되겠죠. 그렇지만 플러스 요인이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주가가 꼭 올라가야 된다라는 시각은 잘못된 거죠. 시장 가치는 물론 밸류 자체는 올라갔지만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그거는 이제 구글의 전체적인 가치에 비해서 리프트의 가치,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규모를 보시면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전체 3,077만 주를 이번에 3달러에서 62달러에서 68달러 사이에 이번에 로드쇼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받아갖고 팔겠다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이번에 걷어들인 돈은 한 2억 달러 정도가, 20억 달러 정도가 여기에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가격, 62에서 68달러로 나온 가격에 맞춘 시장 가치는 시장 가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가치를 200억 달러 예상하고 있는데, 이건 당초 생각했던 150억 달러, 150억 달러. 150억 달러는 제가 일부에서 설명드렸지만, JP모건이 리프트랑 협상하면서 제가 사인할 때, 주요 주관사로 사인할 때, 내가 150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될 거라고 보면서 사인했다고 알려진 가격보다 더 올랐고요. 더 올랐고, 만약 그더 올라간 것이 이번에 받아들여지면, 당연히 지금 1200억 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물론 기대하는 거죠. 얘기하는 우버의 가치, 그것도 더 올라갈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안 되면 이것도, 그 우버의 가치도 떨어질 수 있죠. 우버는 지금 비판주로 보는 사람들은 1000억 달러가 되기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시 말씀은 이두 회사는 제가 일부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적자 회사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걸 아예 업로드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업로드가 안 됩니다. 네이버가 100메가밖에 안 되는 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리프트 로드쇼의 자료 다운로드 이걸 찍으시면 되겠네요. 이걸 찍으시면 그냥 200페이지 정도, 240페이지 정도 나오는데 그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총200 정확히 어디야? 200, 아, sorry, 284페이지야. 284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가 아니라 280페이지짜리 여러분들 딱 보실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받으시면 여기에 모든 거가 다 있다. 그래서 특히 보통 투자자분들은 안 보셔도 되겠지만 공부하는 학생분들 그리고 증권회사 직원들은 이걸 갖고 직접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다안 봤죠. 저도 뭐 그렇게 볼 마음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나온 자료를 갖고 많은 기사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뭐 모든 언론에서 나온 기사들은 다 이거 하나를 갖고 쓰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계속 말씀드리면.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주말에 우버 리프트 상장 특집 상장 또 틀렸네요. 뭐 오타가 늘상 나오죠. 특집 강의 1부, 2부는 아래에서 제가 보시면 되겠는데요. 미국 주식 우버 리프트 상장 주식 특집 주가 얼마나 올랄까? 정확한 거는 시장 가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우버와 리프트 그리고 각각 IPO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에 올려드린 건 이거였죠. 미국 주식 우버리프트 상장 특집 두 번째 ETF 투자로 우버와 리프트에 탑승하자는 거였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늘 말씀드리면 이 과거에 페이스북과 테슬라의 신규 상장, 그 링크드인 당시에 신규 상장의 그런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딱 공모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면 주가 안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인데 지금 오늘 얘기인 모든 것은 회사 측과 리프트와 공모 회사들이 이런 걸 통해서 로드쇼를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여서 1부, 2부 말씀드렸고요. 그거를 보는 방법은 혹시 아직도 모르신 분들은 미국 주식의 미치다 보시면 여기
IPO 특제 2부, 1부. 그래서 1부는 2,000분 이상 보셨고요. 2부는 700분 이상 보셨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추가적인 관심. 그리고 하여튼 제가 계속해서 워낙 저도 관심 많고, 이거 좋은, 학습의 컨텐츠, 학습의 아이템이 되기 때문에 계속 제가 팔로우업을 해드리면서 속보성으로라도 제가, 물론, 포스팅 하고요. 예,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거 보신 분들 중에서요. 보신 분 중에서 혹시 이게 괜찮다 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들 공유해 주시면, 저희 특히 저나 장수 본부장, 그리고 같이 일하는 저희 미국 주식인 지팀한테 엄청난 격려와, 또 파이팅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